오늘은 제가 2년 동안 기다렸던 RTX 3080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길이가 좀 덜 길죠, 확실히? 쿨링팬이 희한하게 달렸어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12핀 케이블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기판이 없어요. 이거 성능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80Ti로 장착된 PC에서는 이미 성능 테스트를 다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 3080을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과연 2080Ti 대비 몇 퍼센트 상승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안 보이네. 아니, 시청자 여러분,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아니, 정말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예? 제가 몰랐잖아요. 오, 이게 룸으로 여기 LED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진짜 나오네요. 하얀색 LED. 아래쪽은 양쪽 다 나오고 위쪽은 이제 한쪽만. 이게 팬이 제로팬 기능이 생긴 건가? 팬이 안 돌아가네요. 어? 래퍼 제품에는 2000번대는 제로팬 기능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팬이 안 들어갑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켜졌고요. 일단 드라이버는 이미 깔아놨고 456.16 버전 리뷰용 드라이버입니다. 나머지 스펙은 뭐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PCI Express 3.0 16배속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 3000번대 그래픽카드들은 PCI Express 4.0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차세대 인텔 GPU가 나오거나 아니면 현재 라이젠을 사용을 하시면 PCI Express 4.0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최신 윈도우에서는 여기서 뜹니다. 그래픽카드 온도가. 근데 아까 전에 처음 켰을 때 38도 막 이랬었는데 49도까지 올라가는 걸 봐서는 아까 제로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신기하네요. 일단 제로팬 관련해서는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도부터 팬이 돌아가는지. 일단 지금은 50도인데는 팬이 안 돌아가거든요. 오, 제로팬을 파운더스에서 넣어줄 줄 몰랐는데. 일단 가장 먼저 확실하게 수치상으로 보기 쉬운 거는 3D마크겠죠. 3D마크 160시간 얼마 안 했어요. 뉴비입니다. 아직 3D마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80Ti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는 35,000점 수준에서 수율이 좋은 제품들은 36,000, 37,000 정도 나오고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때리면 뭐 4만 점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건 쉽게 볼 수 있는 그래픽 카드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평범하게는 35,000에서 37,000 사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글카가 지금 예상했을 때 2080Ti에 비해서 50% 높은 최대 성능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이긴 한데 지금 파이어스트라이크가 FHD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고 제 예상은 한 30%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30% 정도가 37,000점 기준으로 측정이 된다고 하면은 대략 한 48,000점 정도 나오면 30%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37,000점 기준으로. 궁금하네요. 궁금해. 네. 점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네요. 네, 점수는 42,864점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2080Ti 갖고 있는 게 이제 순행 상태라서 기본적인 클럭이 높게 유지돼가지고 점수가 36,927점이 나왔는데 이거 대비해서 지금 점수가 16% 딱 높아요. 나머지 뭐 모니터링은 아무것도 안 되네요. 일단은 뭐 FHD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제 나머지 3D막에서 파이어스트라이크 익스트림, 울트라 그리고 다이렉트 12로 테스트하는 타임스파이 그리고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이제 레이트릭싱 성능을 측정을 하는 포트로얄까지 해가지고 3D마크 총 6종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D마크 6종 테스트 전부 완료하고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은 대조군으로 사용한 RTX 2080Ti가 커스텀 순행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온도가 한 40도 초반으로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실 클럭 자체가 공랭 상태에 비해서 높게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성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단적인 예로 이제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가 36,927점인 걸 보면 알 수 있죠. 보통 35,000점 정도의 성능에서 한 중상급
비레퍼런스 카드들도 순정 상태에서는 36,000점 수준인데 얘는 37,000점 가까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성능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픽 카드의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FHD 다이렉트 11 환경이라서 그렇게 적합한 테스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진행한 거고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12 테스트로 온라인 게임들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11로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트리플 A급 게임들 신작 나오는 것들은 다이렉트 11을 탑재하고 나오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서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K 게이밍 환경에서는 성능 차이가 26% 가량 난 거고 일반적인 2080 Ti들이랑 비교하면 약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환경이고 조금 더 해상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차이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3D마크, 그러니까 벤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 거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게이밍 테스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툼레이더, 파크라이 5, 호라이즌 제로돈,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총 5개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해상도는 QHD하고 FHD 두 개만 테스트를 할 겁니다. 제가 4K를 왜 테스트를 안 하냐면 지금 집에 남는 4K 모니터가 없는 것도 있고요. 물론 4K 환경이 그래픽카드에서는 가장 큰 성능 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맞지만 실제 4K 게이밍을 하는 유저는 그렇게 많지 않고 4K 게이밍을 한다고 해도 4K 뭐 144Hz 이런 고주사율 게이밍이 아니라 4K 60Hz 게이밍을 하는 유저가 보통 대부분이죠. 4K 고주사율 게이밍은 최근에서야 4K 고주사율 모니터들이 출시를 하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FHD 그리고 QHD가 될 것이기 때문에 두 개만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도 테스트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테스트까지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FHD 말고 QHD 결과부터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종합으로 해봤을 때는 평균 15% 차이가 나네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프레임 차이가 적어가지고 테스트하면서 조금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3D마크 테스트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인게임 프레임은 그거보다 덜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 결론 내기 전에 FHD 결과도 보시면 FHD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뭐 2080 Ti조차도 그래픽카드 100%를 다 사용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어서 글카가 3080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돼봤자 실제 인게임에서 프레임 차이는 없는 거나 다름없었고요. 그래서 총 게임들의 평균으로 나누면 100을 제외하고 13% 차이가 났던 겁니다. 지금 차이가 나는 게임들도 벤치마크 중간중간에는 글카가 100% 안 찍히는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QHD에 비해서는 덜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호라이즌 제로던이 QHD 결과에 비해서 FHD에서 차이가 더 많이 났어요. 그것도 두 배가량. 요거는 제가 벤치마크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여러 번 했는데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걸 봐서는 지금 호라이즌 제로던이 PC로 이식해서 출시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뭐 최적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특이하게 피크가 친 부분에서조차 25% 차이라는 거. 그래서 게임 프레임 벤치 결과는 대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4K에서 포트나이트에서 비교 벤치를 진행했는데 RTX 2080이 평균 87프레임, RTX 2080 Ti가 66프레임으로 약 32%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RTX 2080 Ti는 커스텀 순행이 아니라 공랭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확실히 4K의 일반적인 공랭 상태로 오니 RTX 2080과 RTX 2080 Ti의 성능 차이가 더 많이 났습니다. 제 소감, 일단은 성능적인 부분에서 조금 프레임이 예상에 비해서는 낮게 나온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있네요. 지금 제가 사용했던 2080 Ti 같은 경우는 커스텀 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랭으로 썼을 때에 비해서는 한 5% 정도의 프레임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 가정하고 계산을 한다고 치면 QHD에서 21%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예상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수긴 하죠. 결론적으로는 2080 Ti에 비해서는 성능 자체는 더 그래도 높게 나온 거니까 애초에 3080 자체 가격은 2080 슈퍼하고 동일한 699달러. 실제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초기가는 90 중반부터 한 100만원 초반 수준으로 형성이 될 것 같고 좀 상급 비레퍼 글카 같은 경우는 한 110에서 120
120 정도 선이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뭐 이거가 원래는 2080 Ti랑 비교할 만한 글카는 아니고 실제로는 2080 슈퍼급이랑 비교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2080 슈퍼랑 비교를 하면 한 5-60%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동일한 가격에 2년 만에 이제 성능이 1.5배 이상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절대 3080의 성능 향상이 낮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테스트하면서 전력 소모 부분도 테스트를 했어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을 돌리면서 최대 전력이 몇 가지 소모되는지 시스템 전체로 콘센트에 플러그 달아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RTX 3080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가 TDP가 320W고 제가 사용하는 RTX 2080 Ti Inno3D 제품 저 제품이 295W짜리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TDP 상으로도 25W 차이가 나는 제품인데 실제 저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3080을 달고 했을 때는 441W가 측정이 됐고요. 2080 Ti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373W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건 글카 단독 전력 소모가 아니고 시스템 전체 전력 소모이기 때문에 TDP랑 크게 뭐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튼 2080 Ti에 비해서도 지금 3080 같은 경우가 전력 소모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2080 Ti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도 TDP가 260W였기 때문에 지금 전력 소모가 몇이나 늘은 거죠? 60W 늘은 거라서 확실히 전력 소모가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할 때 거의 최고로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전력 소모라고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대 전력 소모가 441W인 걸 보면 왜 3080의 권장 파워가 750W인지 알 것 같아요. 실제 파워들의 효율 자체가 90% 초반, 80% 후반 이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제로 600W의 파워를 사더라도 500에서 550 사이의 효율밖에 안 나오고 그 정도로 꽉 채워서 계속 사용을 하면 파워의 내구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음 자체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물론 비싼 파워 제외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분을 두고 사용을 하셔야 실제로 플레이를 했을 때 좀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 파워를 750W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3090 같은 경우는 500W 넘어가겠는데요? 게임만 해도? 여기까지 3080 리뷰는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보여드릴게요. 소음 제가 테스트했을 때 50도 기준으로 제로 팬이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도가 넘어가면 팬이 돌아가요. 일단은 3D막 시스템 팬을 전부 다 끄고 3D막을 돌리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소음이 나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시스템 팬도 다 뽑았어요. 지금 엄청 조용해졌다. 소음 보정을 하지 않고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케이스를 열고 지금 케이스에서 들어가는 팬은 글카 팬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팬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돌아가고 있는데 진짜 조용해요. 옛날 파운더스 에디션 팬들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야. 조금 빨라졌다. 지금 일단 60도 한 70도쯤 되면 글카 팬이 좀 빨리 돌겠죠? 좀 빨라진다. 67도 70도 71도 이 정도가 거의 풀 속도일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서 들었을 때 팬 소리보다 그 고주파 소리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만 테스트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상급 비대퍼 수준까지는 될 것 같아요. 소음이 2080Ti 트리오 썼을 때 저 정도 소음? 오히려 이제 상급 비대퍼들은 고주파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시끄럽거든요. 실제로 느꼈을 때 팬 소리는 안 들려도 너무 좋네요. 솔직히 3000번대는 굳이 비레퍼 안 사고 파운더스 에디션을 사용을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RTX 3080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성능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반인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3080이 아니라 3090을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실망했다고 해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3090 성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RTX 3080 관련 영상도 지금 이 영상 말고 여러 가지 영상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